사람에 의해 개량된 견종은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. 불독 같은 경우도 이제 소를 무는 소와 소싸움을 하기 위한 품종으로서 개량이 됐거든요. 소와 개의 싸움을 붙이는 내기가 성행했던 17세기 영국에서 소를 이길 수 있는 견종으로 불독을 만들었던 것. 그리고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의 경우도 마찬가지. 도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온 견종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투견이에요. 내기를 목적으로 싸움에서 이긴 개한테 돈을 걸면 돈을 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종인데, 어떻게 보면 싸움을 벌리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개체를 만들어준 거죠. 맹견들을 비롯해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견종을 살펴보면 결국 사람들의 이기적인 문화 때문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. 유전적 요인과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이 있기에 모든 개에겐 충분히 공격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려견들이 보내는 사인을 읽어주잖아요. 거예요. 당신이 하는 행동 자체가 부담스러워요. 다가오지 마세요. 진정해주세요. 하기 싫어? 그래, 안 할게. 바디랭귀지라는 몸사인을 보내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